제3자 때문에 내가 피해자로 가야 되는 거야. 제가 20살 때 근간을 당했어요. 근간을 당했어요. 두 종자가 미친 거지. 너 절친이 더 미친 거야. 접네. 아가 그냥 편하게 아가라 이렇게. 거의 뭐 내가 말이 꼬이지가 않아. 첫 말을 이 말부터 하고 싶다. 와, 점을 보기 전에 이 중턱이 맨다. 네 나이가 몇 살이냐? 28 정도 됐어요.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우리 자손 나비가 사람 때 치다 보니까 숨 쉴 힘도 없어. 이쁜 처자가 사슴 같은 눈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. 어디다가 말할 데가 없다. 너 가슴 아리 속 아리 지금 4, 5년으로 숨 쉬고 사는 게 대단한 거야. 휘법도 사다 천지공군 일월동라 사바세계 너노노노냐 꿈 많은 소녀 같은 인생이었구나. 네가 온 지금 보면 가정사 환경적으로 본인은 나쁘진 않았어. 내가 봤을 때 무슨 말 이야기했지. 부모의 사랑이 좀 많이 받는 형국이고 엄마의 간신치를 좀 많이 받던 우리 사례자님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. 근데 본인이 19, 21, 25부터 본인이 인생이 꼬여있다 그랬잖아요.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사람으로 춤을 맞았냐. 믿음도 없게 발등을 찍혀야 되고 억울하고 너 할머니가 이 소리부터 하고 싶어. 네 억울하면 네가 끝까지 오늘 싸워도 싸워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꿈도 많은 나이고 결혼이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지금 6, 7년째 본인이 너 죽고 나 죽고 해야 되냐? 어?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죽음으로서 내가 이거를 흙과 백을 가려야 되냐? 시비 전쟁이라는 수준이 무척도 많아 보이고 지금 너 3년째 지금 누가 숨을 쉬냐? 못 쉰다. 억울하다. 분하다. 뒤통수를 때리고 발등을 찍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내 등에다 비스를 꼽은 것 같은 느낌이야. 그래서 이 손씨의 도자 손나비가 너 지금 오늘은 5, 6년째 남들 보기는 좋은 듯해도 죽음의 연습을 하는 거야. 내가 약을 먹어도 너 약을 털어놔도 오늘은 두세 번을 털어놔야 되고 너 오늘은 동맥을 끊어도 끊어야 되는 수준으로 너 2, 3년으로 오늘은 4, 5년으로 어떻게 살았니? 겨우 살아난 게 지금 몇 개월 1년도 안 돼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어냐 손씨의 도자 손나비가 남들 보기 좋은 듯해도 이 사주는 정해진 거잖아. 너 사주가 사주대로 풀어먹었으면 선생 되고 작가 되고 교사 돼서 만인도 가르쳐야 되고 천인도 가르치는 꿈이 많았던 사주 팔자야. 꿈이 있고 내가 도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도전성이 없는 형국과 마찬가지라는 수준이고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24살부터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두 판을 갖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병 걸렸냐가?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?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할머니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? 합병이라 그랬지? 아 맞아요. 옛 어르신 속담에는 인덕이 없는 거고 너 본인의 손씨에도 우리 사례자는 제3자 때문에 내가 피해자로 가야 되는 거야. 이 사람을 꼭 내가 밟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하면 또 플러스 뭐냐면 이거를 내가 보란 듯이 내가 해야지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이런 지금 악의 좀 지금 독이 내 가슴에 독이 좀 품어 있어. 맞아요. 있어요. 제가 20살 때 근간을 당했어요. 근간을 당했어요. 근데 그 사연을 알고 있었던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3, 4년쯤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시기에 그때 이제 그 강간범하고 사귀게 되어서 그 강간범이 저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둘이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잊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다 연애 끊고 잊고 살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. 두 종자가 미친 거지. 너 절친이 더 미친 거야. 그 새끼는 있지? 너무 여자들을 우습게 한 거야. 우리 사례자님을 너무 밟아도 이렇게 밟을 수가 있냐 이거지.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. 네. 그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법적 문제를 안 했어? 20살 때였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이게 강간이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했어요.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없었고
조언을 구할 수 있는 만한 상황도 아니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한 가지 뭐가 있는지 알아요? 본인이 기분 나쁘게 됐지만 네. 사람적으로 너무 믿는 게 있어. 네,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본인은 무척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. 정확하다 그러고 강하다고 생각해. 네. 근데 본인 자체는 뭐냐면 사람을 잘 믿어. 그리고 또 플러스 뭐가 있는지 알아? 본인이 꾸임에 잘 빠져. 올 내년에 올해는 뭐든지 정리정돈이 해야 돼요. 또 한 가지가 또 사람으로 말썽이 또 있다. 희한하게 어딘가 모르게 다툼수가 많았고. 네. 못 느껴요? 느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사례자님께서 희한하게 안 좋을 때 먹이 살 수도 되는 거야. 본인이 사례자님한테 나는 1번을 얘기하는 거 뭐냐면 강해져야 된다. 또 한 가지 뭔지 알아? 본인은 이 숙제를 못 풀면 인생관이 힘듭니다.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. 독한 마음을 좀 먹어라. 그리고 또 대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적발하장이 될 거다. 이쪽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 사례자님이 여기 뭐가 있었냐,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십니다. 외로움 플러스 뭐가 있는지 알아요?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는 게 있어. 그게 버릇이야. 요번에 본인이 바보 돼서는 안 돼. 지금도 마찬가지야. 내가 보기에는 관제 12년이 있고 사람으로 흙과 백을 가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이 사람들이 다가오고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 없는 일로 보면 너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. 피해자는 넌데. 독해져라. 야무져라. 알았지? 내 직업상으로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조직생활 이거는 약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인이 유치원생이 되던가 아니면 간호사가 되던가 요거를 조금 풀어먹었으면 좋겠다. 그 생각 안 해봤어요? 간호사는 조금 생각해본 적 있어요. 그렇죠. 본인은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. 본인은 32세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. 지금 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. 연애 따로 결혼 따로 나를 위해서 좀 살자. 네. 본인을 위해서서 좀 살자. 떳떳하게 있지. 이거의 법적인 문제는 끝까지 싸우세요. 내가 인생관에서 겪어야 되는 거는 초년이라고 하죠. 네. 중년이 있고 말년이 있습니다. 33세에 결혼운이 있고 34세도 결혼운이 있어. 이해가지? 지금은 중심을 잘 잡고 중립도 잘 잡아야 돼. 알아듣어? 속 깊이 보려면 오래 기간을 좀 갖고 사람을 만나세요. 두 번, 세 번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계속 있을 수 있어. 독해져라. 그래야지 본인이 발전성이 좀 있을 거고 운. 나의 운이 바뀌게 돼 있다. 그 대신 올해는 뭐를 하냐? 독하게 싸워야 된다. 억울한 면 올해 이게 정리정돈이 돼야 돼. 내 해운이야. 내 운기로. 이해가지? 이게 정리가 안 되면 1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가 있어.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? 빨리 수습해야 돼. 그 대신 본인이 피해자잖아. 패자는 되지 마. 현실과 과거성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혼에 대해서 문제성은 없다고 봐요. 본인이 말대로 지금 심리치료가 모든 거 하잖아요. 정신과 상담 받고 있어요. 그렇죠. 좀 오래 좀 받으세요. 네. 이해가죠. 그리고 조금은 의지. 내가 조금 개선할 수 있게 새로운 도전도 좀 하셔야 되고. 제가 그 공황 장애 때문에 사실 밖에 잘 못 다녀요.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사람 관계를 맺는 게 좀 어색하고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계속 중간에 나왔었거든요. 뭐 1년도 못 채우고 뭘 할까 하다가 타로정 봐주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돈이 좀 벌리더라고요. 괜찮을까요? 그거는 사람의 대화성이야. 점을 친다고 타로는 쉽게 말하면 순간에 3개월, 6개월이라고 그러잖아. 근데 이거는 나의 배움의 학식이야. 이해가죠? 그 대신 우리 사례자한테 나쁘진 않아요.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. 조금 본인은 말 그대로 우리보다 국내보다는 뭐 역마살식으로 있죠.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외국도 가고 타국도 가면서 패션 뭐 감각 같은 거 있잖아.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알겠죠? 네. 그래요.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께서 그 말씀이 꼬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던 게
제가 자살 시도 방법이 다른 사람들은 막 손목을 긋고 자해를 하고 막 이런 거라고 하는데,